안녕하세요. TV코리아 리포터 함소영입니다. 지난 1일 144주년 캐나다 데이를 맞이해 불꽃놀이와 퍼레이드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우리의 소리를 알리는 한국 전통 예술원에서도 창립 11주년을 축하하고 캐나다 데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흥겨운 음악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노스뱅크버에 있는 한 공연장이 부산스러운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국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온 관객들 때문입니다. 모두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첫 공연을 기다립니다. 관객을 환영하듯 울려 퍼지는 경쾌한 소리. 전통예술원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전통예술원은 2000년도에 창립되어서 많은 활동, 이 북한문화사회의 수많은 공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저희 단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친구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밴쿠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목적은 우리 1.5세 2세들이 이런 전통 예술을 많이 익히고 해서 이 복합 문화 사회에 우리 문화를 더 많이 발전시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길놀이는 객석을 통해 무대로 입장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관객들과 비로소 같은 공간의 길을 공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6대륙을 돌면서 한국의 소리를 전파해온 사물광대는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숲의 사물놀이의 전통성을 계승하는 첫 공식 제자들입니다.
그 사물놀이가 역사가 지금 아직 짧잖아요. 30년 정도, 불과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 사물놀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그 짧은 역사 안에 우리 사물놀이가 대중화가 많이 됐는데 그것을 또 우리 캐나다의 우리 현지인들을 우리 음악을 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